찌개는 기본이고 국까지 따로 끓일 때가 많다는 올해 71살의 신계화 씨. 된장이 싱겁게 돼가지고. 싱거워요? 예. 찌개니까 조금 짜야지. 먼저 싱겁게 했더니 야단나. 아침은 반드시 한식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고집 때문이다. 이젠 손맛도 늙어간다고 타박하는 배우자의 잔소리 때문에 간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배우자 입맛에 맞추다 보니 간은 늘 두 번, 세 번 다시 하게 된다. 신규아 씨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침상 차리는 것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어쩌다 외식을 나가려 해도 배우자의 확고한 입맛 때문에 메뉴 고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버님, 국이나 찌개가 혹시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짜증나요. 없으면요? 어. 국이나 찌개 하나 있어야 돼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입맛도 닮는 걸까. 원래 국을 즐기지 않았다는 신계화 씨는 애매하게 남은 밥을 국에 말아 말끔하게 비워낸다. 국과 찌개의 염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저염식 기준 염도는 0.6%. 된장찌개 염도는 저염식 기준을 훌쩍 넘었다. 고혈압이 있어 짠 음식을 조심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 고혈압 외에도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신계화 씨. 이게 당뇨랑 혈압이랑 신티로이드하고 또 고지혈증, 칼슘 그렇게. 신계화 씨가 집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건 각종 제철 과일.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기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한 끼는 이렇게 아예 과일 주스로 때우고 있다. 건강을 생각해서 두유나 우유도 반드시 넣는다. 밥 대신 이만한 식사 대용이 없다. 과일을 갈아 마시는 식습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일을 갈아 드시면 저희가 이제 씹어 먹는 거에 비해서 섭취하는 시간도 빠른 시간에 양을 많이 먹게 되고요. 소화도 조금 더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갔다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